정부가 다 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파리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나서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던 대구 수성구 지역도 매수세가 사라졌습니다. 정부가 후속 조치로 전국 모든 지역에 돈줄을 죄고 양도소득세 강화와 같은 투기 세력 근절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이런 기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말 77평형이 19억 원에 거래되면서 3개월 전보다 매매가가 2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이런 매매가 급등 현상은 범어동과 수성 2, 3가 지역의 다른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0평 이상 대형 아파트는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 40평대의 중형 아파트는 1억 원, 30평대와 그 이하 소형 아파트의 경우는 3천에서 5천만 원가량 매매 가격이 올랐습니다. 최근 범어내거리 부근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분양을 시작한 데다 경신고가 자율형 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지고 수요가 몰리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파리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최근에는 거래가 지금 완전히 그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매도자나 매수자들이 다 그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후속 조치로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LTV, 즉 담보 인정 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추는 등 돈줄을 재고 양도소득세 강화와 같은 투기 세력 근절 의지를 강하게 보여 이런 기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파리 대책 그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주택 시장의 체질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 대책의 효과는 아마 굉장히 있을 겁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부산과 인천 등에 나타나고 있는 풍선 효과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일시적이고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초점 맞췄고 다주택자에 초점 맞힌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빠진 지역들에 대해서 풍선 효과가 좀 나타났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길게는 못 갈 겁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 전문가들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둬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착시키려면 정부가 건설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일관된 정책을 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